머리만 돌아가고 있죠. 몸통을 틀어주세요. 자, 다시 틀어서 몸통 틀어주고요. 자, 머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 플랭크 동작 바탕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엎드린 상태, 네, 엎드린 상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리 뻗고. 네, 자, 그 상태에서, 자, 힙 조금만 더 낮춰줄게요. 살짝 됐어요. 자, 지금 이게 플랭크 자세죠. 자,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복부에 긴장 들어갈 거예요. 빨리 할게요. 자, 무릎 그대로 한쪽 올려보세요.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통 틀어주면서, 아니요, 몸통 틀어주면서 트위스트. 자, 다시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아니요, 발 돌아가야죠. 자, 돌아가고 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죠. 다시 반대쪽 해볼게요. 왼쪽 올려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네, 다시 돌아오고. 최대한 많이 보내주는 게 옆구리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네. 머리만 돌아가고 있죠? 몸통을 틀어주세요. 자, 다시 틀어서 몸통 틀어주고요. 자, 머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머리 일부러 돌려서 뭔가 동작을 크게 보이게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헤이크 다 알아요, 지금. 머리 틀지 마세요. 머리 가만히 있고 몸통만 틀어볼게요. 힘 낮추고요. 네, 갑니다. 무릎 올려서 안으로 최대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렇죠. 자, 돌아가고 한 개씩만 내볼게요. 한 개씩만. 이게 너무 힘든데. 아, 힘들죠. 이미 이 플랭크 자세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죠. 반대쪽도 오케이 됐어요. 자, 세 번째 동작을 보니까 제가 시범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네요. 첫 번째 동작 사이드밴드는 이제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시범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동작과 세 번째 동작, 오블리크 크런치와 마지막에 했던 플랭크 트위스트 동작을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